통기타 강좌 벌써 17번째 시간이에요. 네, 17번째 시간에 파랑개미님의 신청곡인 젊은 연예인들을 배우겠습니다. 서울대 트리오. 서울대 꼭 들어갔었어야 됐는지. 아무튼 서울대 트리오. 제1회 MBC 대학가요제 동상곡인 17년도 우리 새들님의 태어난 해 77년생 새들님 인연이 있네요. 젊은 연예인들 배우겠습니다. 자, 이 곡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타 화성학 시간, 17번째 시간인 슬로우 록 패턴 배워보는 시간, 리듬에 대해서 배워봤던 시간, 그 수업을, 들었다면 아주 쉽게 배우실 거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연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슬로우 록 리듬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토마토. 제가 오늘 토마토를 좀 사와서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토마토가, 사지 못했습니다. 자, 글로우로 보면서, 자, 토마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턴. 그러니까 슬로우 록이란 리듬을 알아야지, 우리가 젊은 연인들을, 반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우 록 패턴 기타 화성학 17번째 시간 때 했던 거를 한번 쭉 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 뭐였나요? 이거였죠? 뭐 토마토, 아래 토마토, 위에 토마토, 아래 토마토, 위에 토마토. 1번 패턴은 그래서 코드 잡고 쳐보면 쿵쿵 짝짝짝 액센트는 2, 4 박자에 있는 거. 한 박에 토마토예요. 한 개씩.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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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이게 기본 슬로우 록 리듬입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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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그 다음에 2번 패턴은 토마토, 토토메토, 토마토, 토메이토. 자, 오늘은 여기 딱 친절하게 가사까지 토마토.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기타 화상 시간엔 안 적혀져 있었죠? 친절한 종환 씨, 착해 착해. 자, 스트로크 2번 패턴, 토마토, 토메이토, 토마토, 토메이토. 자, 3번 패턴은 토메이토, 토마토, 토메이토, 토마토. 자, 4번 패턴은 토메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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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메이토. 자, 5번 패턴은 오베베타는 이거 브로콜리 넘어져 할때 했었죠. 토메이토, 토메이토, 토메이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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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메이토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쭉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패턴도 있었죠. 아르페지오 패턴. 자, 보시면 피크로 했을 때는 일단 코드를 우리가 G 코드로 잡았을 때. 6, 3, 2, 1, 2, 3. 6, 3, 2, 1, 2, 3. 이게 1번 패턴이었죠. 그다음에 2번 패턴은 6, 3, 2, 1, 2, 3. 1, 2, 3. 1, 2, 3. 6, 3, 2, 1, 2, 3. 1, 2, 3. 그리고 아르페지오 패턴은 손으로, 핑거로도, 오른손으로도 할수 있다고 했죠. P, I, M, A, M, I. P, I, M, A, M, I가 1번 패턴이었고, 2번 패턴은 P, I, M, A, M, I, A, M, I, A, M, I가 2번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슬로우로 리듬 쭉 훑어봤고요. 자, 이것들이 젊은 연인들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키가 B키예요, B. 지금 여기 악보에는 뭐로 나왔죠? A키로 나왔죠? 자, B키로 나오면 A키로 이렇게 악보를 만든 이유가 B키로 하면 기타에서는 B키가 어려운 잡기 어려운 키입니다. 기타에서는 그래서 A키로 흔히 말하는 쉬운 코드로 잡으려면 A키가 더 잡기 쉬워서 A키로 바꿨습니다. 그 대신 키는 노래 부를 때 키는
또 B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타는 A키로 A코드를 잡지만 카포를 여러분들이 카포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E플랫에 끼우고 해야지 원키, 원곡의 B키랑 맞습니다. 음역대가.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카포를 끼우시고 악보대로 코드대로 치면 그대로 우리는 A키를 치지만 소리는 B키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연주하면 더 훨씬 맛도 낼수 있고 또 편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코드로 A키로 작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카포 E플랫 낀다는 거 잊지 마시고 E플랫을 딱 끼시고 같이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것은 음악을 좀 들으면서 해볼게요. 일단 슬로우 록 리듬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바로 파트별 설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들리시죠? 지금 전주입니다. 한번더 반복. 그다음에 F샵 마이너. 그다음 D. 그다음에 E. 그다음에 A. 그다음에 D. 그다음에 A. 그다음에 E. 노래 나와라. 자, 그렇게 해서 인트로를 까지만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죠? 소리 조절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인트로 이거예요. 더 똑같게 하려면 아주 똑같진 않아요, 원곡이랑. 왜냐면, 사람마다, 슬로우 록이라는 리듬은 같겠지만,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연인들은 슬로우 록 리듬이 기본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제가 어레인지한 대로 하셔도 전혀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는 베이스가 나옵니다. 자, 아르페지오가 쓰여졌죠? 아르페지오, 우리가 배웠던 슬로우 록 패턴, 1번 패턴이 쓰여졌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A 코드니까, 5, 3, 2, 1, 2, 3. 자,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아주 감초죠? 이 젊은 년들에서 이 베이스 런주법이라고 하는데 워킹이라고도 하고 이 베이스 진행,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가 나와야 아 젊은 년이구나 하죠. 그래서 0, 2, 4는 0, 2, 4, 0 엄지로 오른손 엄지로 0,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 0, 2, 4, 0, 2, 4, 남, 2, 4, 남, 2, 4, 뭘 하든 0, 2, 4, 그 다음에 A 코드로 잡고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샵 마이너를 잡고도 그대로. 자, C샵은 베이스가 5번 줄에 있죠. 그래서 5, 3, 2, 1, 2, 3.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갑니다. F샵 마이너는 베이스가 6번 줄이죠. 그래서 6, 3, 2, 1, 2, 3.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베이스 진행이 나옵니다. 이 곡을 하기 위해서 리듬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한 박자 한 박자 개념을 알아야 돼요. 토마토 한 개, 토마토 두 개, 토마토 세 번째 박, 그 다음에 토마토 네 번째 박에서 베이스징이 나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베이스 론이 나와야 됩니다. 토마토, 토마토. 이 마토에서 이영이 나오죠? 마토. 안 그러면 박자가 반박 밀리거나 반박 당겨지거나 한마디로 꼬이게 되죠. 이런 부분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박자를. 담놈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정확하게 하는 습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려운 반주가 아니고 반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F샵 마이너 부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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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잡고 있던 E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빨리 D를 잡고, 또,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의할 때 나옵니다. 여기도 토마토. 자, 여기 베이스 실행이 나옵니다. 여기가 박자가 마토, 마토, 영일. 나오는 박자는 마토에 나와야겠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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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됐죠? 그 다음에 이를 잡고, 이인데 우리가 잡고 있던 이 이렇게 이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식으로 타박부에 나와 있는 대로 4번 줄에 이, 3번 줄에 이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잡는 게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E 코드 잡고, 이것도 E 코드예요. 뭐 스트록이 아니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아르페지오에서는 자,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 토마토에서 또 베이스가 나옵니다. 토마토 1번 저기 맨 처음 나왔던 이거랑 같죠? 6번 줄에서 토마토 024 남이사. 자, 02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돌이니까 한번 더 돌아가죠. 그래서 A 코드 다 잡고 똑같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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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이런 베이스 나오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 박인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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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자, 여기는 가볍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속으로 박자는 세고 있어야겠죠? 토마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 토마토. 그래서 노래가 들어가겠죠? 토마토 할때 2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토마토 024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손가락으로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024 하셔도 되고, 2번과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024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노래를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또 젊은 연인들의 50%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50을 반을 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참 이럴 때 두루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트로만 했을 뿐인데, 겨우 인트로만 했을 뿐인데 이 곡의 반을 한 거예요. 자,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다정한 연인이, 코드도 똑같고, 눈에 손을 잡고, 토마토, 베이스 진행도 똑같고, 베이스. 토마토, 또 반복. 다정한 연인이,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똑같이 베이스 토마토 토마토 토 인트로 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반복입니다. 지금 노래 나오겠죠? 뭔가 토마토 또 나와요. 똑같아요. 인트로 때 했던 코드도 똑같고. 자, 49%에서 1%를 맞춰주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만 달라요. 뭐냐면 차따다다다다. 자, 여기가 어딘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인트로까지 들었죠? 자, 인트로까지 듣고 바로, 아이고, 손을 풀고. 아, 제가 똑소리가 많이 납니다. 제가 똑소리 나는 남자거든요. 진짜 그때그때 애들이 쩐다 쩔어. 똑소리 남자 노래 갑니다. 토마토 토마 토마토 토 토마토 토 토마토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쯧다다다다다 여기 쯧다다다다다 이건 제가 임의로 뭐 쯧을 넣습니다. 단단단 따다다 따다다다다 여기만 요거 하나 나와요. 여기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 똑같아요. 자, 보면 A는 두 번째 한 번 두 번 박자까지는 똑같이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에 셋 네 박이 베이스 진행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의 첫 번째는 찻 뭐 바디를 쳐주셔도 되고. 자, 보시면 오른손 찻 그냥 가볍게 찻 찻 뭐 어떤 소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찻 가볍게 올려주신다고 찻 그 다음에 첫, 세 번째 박, 찻, 그러니까 토마토. 첫 번째 토마토는 찻, 사, 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비트는, 네 번째 박자는 0, 2, 4. 그러니까 읍맛, 읍맛도, 읍맛도 읍, 사, 이, 0, 4, 2. 읍, 사, 이, 0, 4, 2. 읍, 사, 이, 0, 4, 2. 손가락은 1번과 2번만, 아니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만 이용해서 으사이영 아 으사이영 사이 계속 엄지로 오른손 엄지로 쳐줍니다. 으사이영 사이 됐죠? 한번만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옵니다. 톰 나옵니다. A A 나 E 됐죠? 네,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아무튼 천천히 보시면서 여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똑같이 반복입니다. 어디 하냐면요. 자, 방금 했던데. 다다다다다. 자, 2절. 똑같습니다. D E G4 G샵 마이너 F샵 마이너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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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죠. 나머지 50%는 또 여기 8마디 여기 뒷부분입니다. 자, 아르페지오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후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스트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크 있죠? 이렇게 손으로 해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손톱으로. 네, 손톱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웬만하면 피크로 치시는 게 소리가 더 찰랑거리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피크를 준비해뒀다가, A, D, 딴딴딴딴딴, 짜자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쵸? 야, 우리 잊지 않으셨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피크 신공 들어갑니다. 자, 아주 스탠다드는 피크를 주변에 이제 두고 뭐 책상에 두든 아니면 무릎 위에 두든 뭐 기타 여기 보면 뭐 기타 집이라고 있죠? 피크 집 그런 뭐 케이스 같은데 꽂아놓고. 올 때, 나올 때쯤 착 빼서. 뭐,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뭐, 입에 물고. 입에 물고도 있었죠. 입에 물고. 입에 물고, 뺄 때. 네. 그 다음에, 아, 또, 기술. 기술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로님, 밑장빼기 연습 많이 하고 계셨나요? 우리 기타로님께서 한참 그때 설명 듣고 감동을 받으셨던 부분이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칠때 이미 피크를 오른손에 여기 뒤에 뭐두 번째 끼워두신 상태에서 좀 깊숙이 좀 여기 위에 좀 이렇게 끼워둔 상태에서 아르페지오를 칩니다. 그 다음에 밑장빼기 촥 빼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그날 이후로 밑장빼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다는 우리 기타로님 맞나요?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앞에 아르페지오를 치다가 여러분들이 뒤에 피크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 여기 이렇게 뭐 숨겨두는 건 아니지만 미리 잡고 피크를 잡고 아르페지오를 하는 겁니다. 피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다가 피크가 나올 때 이렇게 뭐 아주 뭐 유명한 연주자들은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또이 곡은 피크로 쳤을 때또 매력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피크로 아르페지오를 하는 거죠. 자, 피크로. 피크가 더잘 어울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젊은 연인들은 피크 소리가 좀더이 분위기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피크로 치는 게 아르페지오 치는 게 쉽지만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확히 5번 줄 쳐야 되는데 막 6번 줄 쳤다가 5번 줄 쳤다가 피크 날라갔다가 들어갔다가 빼려고 막 하고 막 찾고 다니고 아주 막 여기저기 정신 없습니다. 아주 피크는 잘안 맞지. 자, 이거는 이제 연습 안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같이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얇은 피크입니다. 스트로크 할 때는 얇은 피크. 멜로디 연주할 때는 좀더 두꺼운 피크. 그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일 얇은 피크. 0.46mm 있죠? 마틴 제품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피크랑 카프라 공동 구매 한번 하겠습니다. 싸게. 또 저희 분들, 주위 분들 중에, 뭐, 콜트, 그리고,
로그 기타, 카운티스, 뭐, 사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 뭐, 루트 통해서 한번 좀 싸게 한번 구입을 해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말이 뭐, 빗나갔는데요. 피크를 잡고, 아르페지오를 처음부터 치시는 것도 이 곡에 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배울 부분은 스트로크 나오는 부분이니까 스트로크를 뭐 하면 쉬면 되고 처음에는 아르페지오를 손으로 치실 때 또 느낌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치다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피크를 잡고 네, 가까운 곳에 두시다가 입에 무실 분은 무시고 그리고 뭐 손가락 사이에 뭐 밑장 빼기 촥 없죠 피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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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기술 착착착 네 이거 있죠 착착 딱 갑자기 김윤석이 나타나서 이윤석인가요? 김윤석인가 배우 너 손가락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막 찔러볼라니까 막 그렇죠 탁 잡고 손가락 한번 봐봐 없는데요? 그런 썰렁한 애드리브를 참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게 좀 해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애드리브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재밌죠 밑장 빼기 참 없지 있지 없는 줄 알았지 여기 있지롱 자 이렇게 밑장 빼기 하셔도 됩니다 하, 진짜 안 웃기는데도 웃어주시는 우리 새들님, 사르방님 복 받으실 거예요. 램, 하, 우리 역시 회장님, 장로님 타이틀이 많으신 우리 랭크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한 디사이플러입니다. 디사이플스입니다. 근데 제가 스승 자격이 되나요? 아무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 토끼님이 90학번 누님이시군요. 누님 토끼띠 혹시 우리 누나 아니에요? 아 맞아 우리 누나 90학번 아니지? 순간 깜놀했습니다. 자. 아, 자꾸 어디로 갔지? 갑자기 새들님하고 토끼님 두 명 늘었다고 제가 정신을 주체를 못하겠네요. 아, 거의 뭐 지금 우리 한 3, 4개월 동안 소수 정예로 4, 5명만 하다가 갑자기 두 분이 추가되니까 아, 인원이 너무 많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대꾸 좀 해주시고 좀 네 너무 많아서 좀 혼란스러운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A 코드 자, 농담이었습니다. 재밌게들 얘기해주세요. 저의 유머예요. 자 그래서 짠짠짜자자짠짜자짠짜자자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3번 패턴이 나옵니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확인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거의 다 했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저기에 쓰였던 패턴은, 뭐, 스트록 3번을 썼습니다. 스트록 3번. 슬로우 로우 리듬. 스트록 3번 패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이런 3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A 토마토 A7 토마토 B 그리고 여러분들 좀 뭐 이 들리는 음악처럼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액센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토메이토 토에서 이 잡고 있던 코드를 힘을 살짝 빼주면 짭 커팅이 돼서 액센트가 확실히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아까스럽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원래 이제 스탠다드로 옆으로 가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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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두 번째 네 번째에서 코드를 힘을 쫙 빼주시면 보면 토마토 다른 줄 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포인트만 주는 거니까 코드 잡고 있는 코드를 전부 다 뮤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커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고 있는 것만 힘만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 쫙 빼주시는 거예요. 힘만.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이게 힘 빼는 게 뭐 쉽지만 않지만 자, 요령은 무리하게 이렇게 다 뛰는 게 아니고 가볍게 쥐고 있던 거를 치인과 동시에 힘을 빼주는 거예요. 치고 빼주고 치고 빼주고 하면 커팅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른 개방현이 울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순간 치고 잡는 거죠. 치고 잡는 거. 이건 손목 스냅이 중요합니다. 손목 치고 잡고 치고 잡고 치고 잡고. 네. 자, 그러면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D 스트로크 갑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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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제2로 갑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잡고 뭐 액센트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냥 치시면 돼요. 커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액센트만 치시면서 하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곡은 이걸로 끝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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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자, 이제 후렴 갑니다. A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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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자, 커팅이 되시는 분들은 커팅으로 토. 커팅이 안 되시는 분은 스트롱만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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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024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부터는 같으니까 쭉 가볼게요. 자, 빅으로 C샵 F샵 마이너 E 여미사
A 그 다음에 0, 2, 4 간주도 똑같아요. 간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록이 나옵니다. 후렴 A7 B다시 파트 B다시 그 다음에 D Minor, 그 다음에 D, D7, E7, 0, 2, 4 다시 아르페지오 방금 놓쳤네요. E 시샤 F샵 마이너 D 그냥 엔딩 마지막. 자 이제 여기인데요, 똑같이 A D 여기만 마이너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A D 마이너 A 네, 끝납니다.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자, 엔딩곡 다시 볼게요. 마지막 엔딩입니다. 아, 한 번 더 남았구나. 디마이너 자, 이렇게 해서 이 곡은 끝났고요. 자, 이 곡은 크게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요 앞에 인트로 부분을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그게 되면 쭉 지나서 자, 여기 또 스트로크 파트 여기 한 10마디 정도 하시면 이 곡은 두 파트만 하셔도 이 곡을 거의 뭐 완벽하게 연습 이 곡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베이스 진행 같은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턴 하나 처음 그 1번 패턴 하나로 계속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뭐 베이스 워킹을 안 한다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이것만 하면서 노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걸어가는 길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피크가 어려우면 아르페지오로 네, 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연습하셔도 이 곡을 부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슬로우 록 리듬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메트로놈을 62니까 60에 틀어놓고 먼저 오른손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정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피크로도 잡고 앞에 계속 뭐 다 똑같으니까요. 뭐 노래 뒤에 나갈 생각 마시고 계속 여기 부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해서 젊은 연인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다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자 오른손 커팅 좀 보여주세요. 자 오른손 커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달라면 못 보여줄 줄 알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손 커팅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자 보셨죠? 이런 것처럼 토메이토 토 토메이토 토 토메이토 토 치고 잡는 거예요. 치고 잡는 거. 와, 보이려나? 이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자.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치고 난 다음에 잡는데 어디를 잡냐면요. 여기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당수라고 하나요? 탁 칠 때 이 여기를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 팜, 손바닥 여기 부분으로 착 잡아주는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들려 있다가 치고 착 눌러주는 거예요. 치고 누르는 순간 손목으로 내리고 잡는 거예요. 짭, 짭, 짭. 음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은 내리고 얘는 붙고 내리고 붙고 내리고 붙고 내리고 붙고 치고 난 뒤 잡는 건데 어디를 잡느냐가 중요해요. 잡고 옆으로 잡고 옆으로 순식간에
제가 보여달라면 못 보여줄 줄 알았죠.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자, 우리 기타로님 밑장 빼기 연습과 함께 더 하나 추가됐네요. 커팅. 자, 엎치고 커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치고 순간 커팅은 뭐 왼손이 할수 있겠네요. 왼손이. 자, 일단은 업치고 커팅은 왼손이 이렇게. 아까 하는 방법은 힘을 빼고 나머지 개방현을 순식간에 뮤트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최고난도. 자. 재밌는데요? 뭔가 나오는데 음악이. 2, 3, 4. 끝난 줄 알았지? 업치고 커팅은 저기가 왼손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울릉도 동남쪽 백들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서머난 새들의 고향 그녀가 아무리 작은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이요? 우리 땅. 설명이 됐나요? 업은 왼손으로 하는 거. 자, 다운도 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젊은 애들 설명을 드린 거는 이렇게 무리하게 왼손으로 다 커팅한다기보다는 왼손을 살짝만 끊어줘도 이 느낌이 나니까 네, 힘을 빼는 거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업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뽕피 아니에요. 업도 잘 쓰면 굉장히 멋있어요. 자, 이런처럼 뭐 업도 많이 쓰거든요. 펑키한 그런 리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업스트로크 업 커팅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가요 같은 데서 쓸 수 있습니다.